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자, 삼성전자가 불붙인 CXL 시장. 자, 어떤 시장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접근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CXL 기술 기반의 이제 D램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출원도 하고 이제 연내 일부 제품이 또 이제 양산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데 지금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두 개나 돼요. 네오셈, 오킨스 전자, 그 밖에 뭐 코리아 서키트, 퀄리타스 반도체, 또 오픈 엣지까지 함께 이제 묶이는 모습이고 제가 보는 것만 한 10개 종목이 되는데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CXL이 이제 컴퓨트 이제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기술인데 CPU와 이제 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른 속도나 데이터 대용량 처리하면 좋겠죠. 또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시장이 2028년 가면 한 150억 불, 그냥 한 20조 원 시장이 될 거다라는 상황인데 다음 달 17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4에 사용되는 D램이 뭐죠? 예, 요게 온 디바이스에 특화된 D램이라고 하잖아요. LLW D램인데 이것도 중요한 게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을 이제 지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이제 관련된 메모리가 앞으로 좀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LLW D램도 본격 양산이 내년이거든요. 근데 이 CXL 기술 기반의 D램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정말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상한가인 종목도 있고 여러 개 종목이 함께 있다는 거 테마성으로도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과 쏠림도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흐름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CXL 시장 2028년에 한 20조 원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라 팀장님. 자, 반도체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온 디바이스 AI,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이사님께서 뭐 다들 이제 시청자분께서 아실 겁니다. 이사님께서 어디 출신이신지. 이사님 앞에서 제가 뭐 CXL 어쩌고 뭐 반도체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색할 것 같고 저는 트레이딩 포인트만 좀 찍어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사실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트렌드를 입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은 뭐 두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수 의견을 드리겠죠. 실적이 향상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욱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전공정,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후공정 테스트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지금은 당연히 CXL이라고 하고 뭐 HBM3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만 넓게 보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동안 이 시스템 반도체, GPU,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저전력 반도체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하면은 뭐 메모리, 램, 롬, CPU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나오고 자율주행 나오고 5G 나오면서 이제 연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GPU에 대한 관심이 나왔었고 이제 GPU로 어떤 안정적인 실적과 연관주들이 붙고 이제 밸류체인이 붙고 해당 종목들 뭐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신규로 접근하기 무서울 정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를 찾는 움직임이 있고 사실 이제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 있다고 컴퓨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보조할 수 있는 뭐 램이라든가 뭐 CPU라든가 뭐 메인보드라든가 쿨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말한 CXL 발언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시선이 GPU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랫단으로도 좀 관심이 가고 있다.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도 수급 괜찮고 거래량 실리기 시작했고 다른 뭐
뭐 팹리스 기업이나 칩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적 바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칩 관련 기업들, 뭐 팹리스 관련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투자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칩 관련 기업들을 충분히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그 아랫단에 있는 뭐 기판 기업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후공정 테스트 쪽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혜 변호사님. 네, 말씀드릴 종목은 미래 컴퍼니입니다. 시가총액 3천억이 좀 넘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형외과 수술 로봇 이제 레보아이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내 순수 기술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9월 기준 누적 수술이 한 단위가 레이라고 쓰는데 1,000예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근데 그 1,000예 중에서 올해만 500예를 달성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능과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국내외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에만 이제 글로벌 학회 두 곳 뭐 이집트나 이제 튀르키예에 참여해서 뭐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해외 진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모로코 대형 국립병원 경쟁 입찰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모로코가 그 로봇 수술 로봇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데 이제 미래 컴퍼니가 뚫었다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성능과 경쟁력이 이제 많은 점수를 딴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매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 비중이 좀 큰 상황인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OLED 디스플레이 쪽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삼성 전자 이제 삼성 쪽에 8.6세대 OLED 투자 수의 기대감도 누릴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4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좀 기관 수급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35,600원, 36,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매도는 44,000원, 손절 가격은 32,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 컴퍼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혜로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우리 이사님 넥타이 너무 이쁘신데 아무도 말씀 안 주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윙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제일 부합한 종목 테크윙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검사 및 연구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등 유수의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기업도 업황 불황에 따라서 실적 훼손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 실적 훼손을 딛고 CXL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GPU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에도 어떤 데이터 전송 방식이나 형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들도 다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스트 장비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유수의 매출처를 보유한 종목이 당연히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뷰를 테크윙이 한 몸에 갖고 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6개월 주가 동향은 조금 부담스러워 볼 수 있지만 이걸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도 박스권 중단부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다양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수혜에 따른 수혜를 입는지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수익 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1,7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공정 테스트 업체 테크윙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